네. 페이서 저희 대표님 장종구님의 집을 잠깐 찾아왔습니다. 저 대충 4시에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4시 좀 넘었거든요. 안에 계시겠죠? 눌러볼게요. 바로 열었어.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야, 여기 뷰 좋다. 잠깐만. 아, 맞다. 이거 마이크부터 차셔야 되거든요. 부모님,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페이서 대표 이제 장종구라고 합니다. 페이서가 뭔가요? 페이서 이제 건축 전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죠. 그래서 저번에는 동민님이 나오셨는데 이번에는 제 이제 저는 대표 겸 디자인 그리고 전체적인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페이서.kr. 네. 제가 또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막으로 열심히 이런 데 이제 자막으로 아, 페이서.kr. 여기. 일단 여기 오자마자 나는 뷰부터 보였는데 사실 내가 좀 이걸 보거든. 이거 뭐야? 아, 이거 디퓨전 얹는 건데 여기 안에 실린더 그 과학 시간에 쓰는 거 있죠? 그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원목으로 만든 거라서 제가 또 원목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원목 가구. 그래서 여기에 이거 그 실리콘 테이프로 붙여놓고 여기에 디퓨저 한 개씩 넣어놔요. 원목 맞네. 아, 여기 월세가 여기는 65. 65만 원. 야, 조금 괜찮아요. 월이 65인데 한강이 보인다고? 한강은 이제 저쪽 가야 조금 보이긴 하죠. 약간 얼핏 보이긴 하는데 여기가 10층이죠? 10층. 좋다. 원래 15층 가고 싶었는데 15층은 이제 75만 원. 이 건물 15층도 있어요? 이게 한 9층부터 한강이 보이거든요. 이제 10층이 거의 한강이 보이는 시작점. 그 아래층은 잘안 보여요. 거의 안 보여요. 이 정도만 돼도 훌륭하고. 그쵸. 지금 혼자 사시는 거죠? 혼자 살죠. 이런 거는 뭐죠? 설탕인가요? 아, 이거는 제가 원래 생수를 먹었는데 생수 먹으면 쓰레기통이 제가 하루에 물을 한 4리터 정도 먹거든요. 많이 먹는다. 그 2리터를 두개 먹어야 되니까 돈도 돈인데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물을 끓여 먹어요. 저 포트로. 저기 수돗물 네, 그래서 다 발라가지고. 먹으면은 끓이고 넣고 끓이고 넣고 왔다 갔다 하면서 먹어요. 여기 혹시 공간에 컨셉이 있어요? 원래 제가 이사를 좀 자주 했는데 오래된 호텔 느낌으로 했어요. 그래서 나무 같은 것도 좀 되게 진한 색깔로 많이 해놨고 이런 것도 약간 호텔 느낌 내려고 나무 트레이도 갖다 놨고. 이거 좀 예쁘다. 옛날에 이거 신라호텔 이런 데서 많이 봤던 것 같아. 아, 실내 호텔 안 가봐가지고. 그러니까 식물도 많네, 그죠? 아, 제가 식물을 진짜 키우는 걸 좋아해서 원래 본가에서도 어머니가 많이 키웠는데 자취하고 나서 제가 많이 식물을 샀어요. 요건 유주나무. 무슨 나무? 유주나무. 귤 응. 맞아요. 귤인데 조금 달라요. 그냥 엄청 신 우와, 유주예요. 귀여워라. 이거 그래서 먹는 거예요? 먹을 순 있는데 먹으면 드셔보실래요? 아니. 화분. 다 제가 처음부터 키우던 애들이라서 여기 정말? 새싹도 지금 새로 나고 있고 지금 우와. 분갈이도 계속 해주고 엄청 섬세하다. 내가 이런 것까지 키우는지 있어요. 몰랐어. 제가 사실 종근에 처음 와가지고. 저희 집 오기 힘들어요. 아, 아무나 올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코지피어라고 여의도 꽃집이 있어요. 거기 에. 화분 팔아요. 아, 그 기준님 친구 누군지 아니, 한번 사올걸, 화분을.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 알아요. 한번 더 늘어날 예정이에요. 요거는 수납장인데 그 어쨌든 저도 건축 지금 대학원생이라서 맞아.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지? 지금 프로젝트를 계속 해야 되는데 여기가 제가 A3를 많이 쓰니까 도면 같은 걸 그치? 여기 A3 딱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297에 410? 420딱이 사이즈로 맞췄는데 조금 멍청했죠? 10mm를 더 했어야지 이제 꺼낼 수 있는데 그래서 아, 여유 공간 없이 297-420딱 딱? 맞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A3 딱 들어가면 끝나요. 그래서 프로젝트 끝날 때는 다시 밑으로 내려줘야 돼요. 진짜 현명하다. 이거는 합판 위에다가 이거 했구나. 이거 바니쉬하고 스테인하고 바니쉬하고 이거 제작비는 얼마 들었어요? 두개 해서 25만 원 가량 정도? 싸게 했다. 직접 만들어서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직접 피스 봐가지고. 좀 조잡하긴 하죠. 직접 쓸 거라서 그냥 대충 만든 거예요. 좋습니다. 색깔 잘 맞고 나무랑 되게 어울려. 식물이 많아서. 야, 여기도 있네, 식물이. 얘는 이번에 들여오네 양재에서. 예? 거의 다 양재에서 산 건데 이건 겐트야자. 식물 되게 많이 안다, 너. 식물 좀 좋아해요. 양재를 좀 자주 가요. 아, 나 저거 알아. 저기. 아, 뭐였더라? 몬스테라. 이것도 만든 건가 보네. 요거는 그냥 제가 향수 같은 것도 좋아하고 막 화장대 같은 게 지금 여기 원룸이 좀 좁다 보니까 화장대 두면 너무 좁아져가지고 여기 7평은 돼 보이는데? 7.2평 정도 될 거예요. 근데 화장대 두기에는 구조가 안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합판 짜투리로 만들었어요. 여기 못 박아서. 아니요, 여기 꽃꽂힌 여기 제가 구멍을 좀 조잡하게 뚫었는데 꽃꽂힌 있거든요. 나 꼬꼬핀 알아. 이 합판 자체가 엄청 가벼워. 이게 한 4.5T짜리
구티 자리라서 요거 꼬꼬핀으로 충분히 버텨요. 하나 둘 세 개로 세 개로 가봤네. 꼬꼬핀 네, 세 개로. 세 개로. 그리고 어차피 여기다 하중을 드리는 게 이거 17만 원이었나 18만 원. 비싸긴 하네. 네. 넓은 걸수록 비싸니까. 저기 옆에서 보면은 모양이 이렇게 사다리꼴이라서 그리고 살짝 비스듬히 또 해놨어요. 그래서 아예 그러네. 넘어질 리가 없어요. 그리고 묵직해서 엄청 무거워요. 좀 넓어 보여요 확실히. 저거 입고 없고 차이가 크더라고. 그리고 저희 집은 포인트가 이거예요. 뭐야? 이제 손님이 오면은 접혀 있을 땐 1200인데 넓히면 1800이에요. 여기서 이제 밥이랑 술. 이것도 사는 거지? 요건 이케아 거. 이케아 이런 게 있어? 이케아 이름은 뭐였더라? 이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거 서랍도 나오는 거야? 앞에 있는 거? 아, 서랍은 없어요. 아, 이거 서랍 아니야? 아니야, 그냥 두꺼운 그거예요. 아, 우와. 근데 어쨌든 손님이나 뭐 식사 자리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밀어놓고, 그래서 음악 틀어놓고 여기서 술 먹고. 야, 이케아 이런 템이 있다고? 네, 저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케아에 좋은 템들이 많은데 금방 단종되더라, 좋은 것들은. 얘는 계속 베스트셀러인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오, 좋겠다. 혼자 조립하기도 어렵진 않아서 괜찮아. 약간 힐러스텔 느낌이 난다. 전 제가 직접 스위스 갔을 때 찍은 사진. 아! 아, 이거 직접 찍은 거야? 네, 다 액자에 있는 건 다 제가 직접 찍어.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해서. 뭘로 찍은 건데? 그냥 디카로. 그리고 위에 조명. 조명도 귀엽다. 네, 약간 오래된 느낌. 여기 의자도 보니까 그거네. 카페에서 잘 쓰는 건데. 네. 비싼 건데. 그 임스체어 약간. 이거 온레지 거. 네, 빈티지. 나 많이 봤지. 야, 근데 되게 넓게 쓴다 보면. 네, 좀 넉넉하게 쓰는 걸 좋아해서. 단점은 좀 추워요. 이거 문은 열리면 바로 확인 되게 잘 되지. 아, 잘 되죠. 장난이지. 네, 잘. 이것도 직접 찍은 거구나. 네, 이거는 제일 크게 A1이었나? A1이었던 것 같아. A1으로 뽑았어. 근데 그 빨래하고 건조할 때는 이거 건조대로? 네, 저거 건조대 여기다 펴놓으면 되거든요. 지금 얘가 거치적거리는데. 아, 이거 산 지 얼마 안 된 거네? 네, 얘는 산 지 좀 됐는데 이거 화분이 너무 작아져가지고 아직 못 갈았어요. 화분이 안 나서. 너 근데 식물을 잘 키운다. 식물 좋아하죠. 원래 키우는 걸 좋아. 아, 여기 그거구나. 주방 아래 이거 있는 거. 네, 세탁기. 거기서. 근데 여기 건조 기능은 없나? 없어요. 원래 살던 데는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없더라고. 건조기는 인테리어 진짜 편한데. 아, 편하죠. 수건 같은 것도 막 말릴 수 있어요. 원룸 작업실 옆에 이제 원룸이 하나 있는데 가끔 잠자는 정도로. 거기는 건조기가 따로 없어서 제가 중소기업 제품을 샀거든요. 30만원에. 그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아. 요리도 많이 해내시는구나, 그죠? 요리는 맨날 해먹죠. 한두 끼는 무조건 해먹는 것 같아요. 야, 아이, 여기 확실히 넓어. 요리하는 곳이 있어. 넓어가지고. 그게 진짜 좋아요. 진짜 부럽다. 요리 섹션이 두 군데니까. 진짜 부럽다. 한 군데다 재료 놓고 한 군데선 재료 썰고. 에어프라이어가 없네. 에어프라이어 여기 있어. 여기에 에어프라이어랑 아니 양수 냄비. 저거는 파스타면 같은 거 삶을 때 쓰는 거. 정리 장난 아니다. 결정증 아니야 거의? 수납이죠, 저 수납이. 수납이 다 했죠. 수납 진짜 잘했다. 여기에는 접시들 이런 거 있고. 야, 여기 그 토스터기도 있고. 네, 토스터기는 아침에 한 번씩 해먹어서. 야, 근데 이런 거 하는 식으로 너무 좋다, 예쁘다. 이거 좋아요, 생각보다. 이런 거 한 개 깔아놓고 컵 뒤집어놓고. 얘도 생각보다 커요. 나오네? 야, 엄청 커요 얘. 우와. 사실 여기서 한 4명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좀 좁아서 안 써요. 그냥 딱 이 정도. 오, 신기해. 아, 근데 공간 진짜 컴팩트하니 좋다. 야, 저 사다리는 뭐야? 사다리가 아니라. 아, 트스틀. 저기서 이제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아, 헤어드라이기는? 헤어드라이기 전 욕실에서 말려요. 방에서 머리카락 하면. 때문에? 네, 머리카락 떨어지는 게 싫어가지고. 어차피 욕실 청소 한번 해야 되니까. 욕실은 사실 아까 보니까 별거 없고 그냥 일반적인 깔끔한 욕실이라서 건너뛰었어요. 침대에는 슈퍼 싱글. 아, 어? 슈퍼 싱글. 치고는 좀 넓어 보인다. 네, 이렇게 까만색으로 다 맞춰놨어. 오. 어이, 주름 잡네. 참고로 저기 장동근 대표님이 옷이 검은색이 엄청 많아요. 아, 그럼요. 아니, 뭐야, 이거 다 검은색이네 보니까. 아, 옷장은 여기 보시면 이제 완전 까만색입니다. 이제 블랙 앤 화이트로만 이루어져 있죠. 연도장 컨셉이야 이거? 아니, 근데 전 블랙을 좋아해요. 약간의 색깔들만 있고 화이트 몇 장. 우와. 나머진 다 블랙. 이거 다 똑같은 옷 아니야? 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재질이 다 다르고 핏이 야, 다 달라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 달라. 핏과 재질 이런 게 엄청 중요해요, 블랙에선. 너무 신기하다. 아마 블랙 성의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검은색 옷만 입는 애들이 있어. 네. 이동민님도 약간. 아 이제 아니에요. 그 그냥 아니에요? 귀찮아서 그분은 블랙만 입는 거고 저는 블랙을 좋아해서 입는 거고. 책장이 모자르진 않아요? 이런 데 살면은? 아 책장이 이게 생각보다 엄청 두꺼워서 깊어서 2단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보는 것들은 앞쪽에다 배치하고 이쪽은 손님 구역이에요. 손님들 짐 놓는. 아 이게 이런 게 하나 있더라. 손님들 짐 놓는 데 있더라. 손님들 와서 뭐 옷 같은 거 잠깐 두고 가방 같은 거 두라고 만든 거고. 여기는 저만 이제 쓰는 거. 건축책, 뭐 영어책, 다른 거 책. 여기 근데 창고라는 데가 없네. 창고는 저 보일러실 있는데 저기는 열. 안 쓰죠. 창 저 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짐이 없는 사람 같아. 잔짐이 없어서. 깔끔하다. 혹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 저희 페이서 이번에 홈페이지 리뉴얼 진행할 건데. 아 이거 리뉴얼 빨리 해야 돼 지금. 그 다음 달 안에 완성됩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네. 강사분들이 강의 좀 밀려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리뉴얼 하기 전에 올려면 저희 이전하는 것도 좀 번거롭고 아, 다음 여름 방학 전에 무조건 새로운 강의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박제됐으니까 이제 해야 돼. 다음 달 안에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선 뉴스 쓰고 있는 우리 학생 기자 남 친구들 한마디 해주세요. 기자단 활동 되게 처음인데 이렇게 처음으로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좀 페이스랑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페이스 기자단 지원을 많이 하셨더라고. 아 많이 하셔서 좋으신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셨어요. 진짜 많이 해주셨어. 저희 선정할 때 이틀 걸렸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최소한의 인원만 뽑았습니다. 아, 좀 기대돼요. 그쪽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죠.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